욥기 11장에서는 욥의 친구 소발이 욥에 대해서 고민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소발이 욥의 그 형편을 이렇게 보면서 소발은 네가 너무 말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욥은 내가 이런 형편과 처지에 빠진 것이 무슨 죄 때문에 그런지 난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 자체도 잘못됐다 이렇게 소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죄의 목전에서 깨끗하다고 자기를 정당화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물론 소발의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욥의 경우는 말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소발의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씀했듯이 쓸데없이 많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자가 되선 안 된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한다. 죄인도 말을 많이 한다. 말이 많은 사람 치고 성실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없다. 그 미국 사람들도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말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말만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은 별로 안 하고 그냥 땀 흘려가면서 막 일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말하기를. 근데 하여튼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 그 잘못된 선입견은 우리를 하여금 서로 피곤하게 하고 실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심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성급하는 말, 자랑하는 말이나 비우는 말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다 보면은 말의 상처가 제일 크죠. 말의 상처가 참 커요. 그래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도 친한 친구나 또는 가정의 식구들이나 남편이나 아내 이런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말을 말하다 보면 말싸움이 되잖아요. 말싸움. 우리가 싸움은 막 많이 하는데 말싸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싸움. 그렇게 빠져 말이 함정에 빠져 들어가질 않는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그런 말에 실수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부시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고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끄고 끕니다. 그러나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하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말로 상처 주는 일이 되지 말고 말로 위로하고 정말 이 말에 쓸 수가 없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서로 피곤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을 조심하잖아요. 그죠? 함부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숙해서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듯이 우리가 말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돼요. 그냥 입에서 나온 그런 말 있잖아요. 입이 터졌다고 함부로 말하냐고. 칼만 안 들었지 할 짓은 다 한다고. 칼만 안 들었지. 이런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입의 폭력이라 말의 폭력. 정말 이 상처 주는 그런 말이 되지 않고 위로하고 은혜롭게 그렇게 주는 말이 돼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심정,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심정. 왜 부부들이 이렇게 많이 싸우느냐? 어른이 없어요, 어른이. 요즘엔 어른이 없으니까 결혼해서도 그냥 금방 그냥 난장판이 돼가지고 사니 못 사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좋아했던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어른이 없는 거예요, 어른이.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도 어른들이 있으니까 말을 하려고 해도 조심하고 참고 이랬는데 이제 참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어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 마음에서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조심해야 되고 말을 참 삼가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소발은 뭘 얘기했냐면은 5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이다. 지혜로우신 분이다. 네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해봐라.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한글 배워가지고 얘기하는 성장해가지고 한글 읽는 거 보면은 그래도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영어는 잘하지만은 한국말 잘 못하니까 떠듬떠듬했는데 그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래도 대단한 우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한만 말을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 오묘를 어찌 측량할 수 있으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고 음부보다 깊으신데 네가 어찌 그렇게 알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도량이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허망한 사람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허망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여기 들나귀 새끼라고 그랬거든요. 들나귀 새끼라고 그랬는데 이 들나귀 새끼는 그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잘 도망가고 그리고 붙잡히지 않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허망한 사람은 들나귀와 같다. 그러면서 제멋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웅변 저도 그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한번 웅변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웅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웅변을 해보는데 그 웅변이 그거 뭐 대단히 그 힘들더라고요. 음악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성악하는 사람들 웅변도 굉장히 힘들어. 뭐 여러 번 하면서 뭐 그냥 그냥 힘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높여야 되고 뭐 제스를 써야 되고 그런데 그거 하다가 그냥 너무 힘들어지고 웅변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웅변 자체가 사실은 잘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웅변같이 우리에게 힘으로 들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능력으로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이 나고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이 나고 그 생명수 샘물같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 말씀이 찔러 쪼갬같이 아주 그 파워가 있고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허망하지 않는다.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말이 웅변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게 되면, 말씀으로 절해지게 되면 말씀이 속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격이나 우리 모든 삶이 절여지게 되면 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그 말씀의 능력이 체험이 되는 거죠. 이것을 소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그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리더도 말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온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죠. 불평하는 말, 그런 원망하는 말이 다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해방시킨다고 데리고 250만 명이 나갈 때 사람들은 좋다고 나갔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그냥 칼을 들고 마차를 타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각기 다들 그때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원망하게 되죠. 불평하게 되죠. 모세한테 막 봐,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여기 와서 우리 잘 하는데 불필요없이 사는데 여기 와서 바닷속에 우리를 다 그냥 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별 얘기가 다 들리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모세도 뭐 어떡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잠잠하게 하라. 정말 조용히 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그저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만 해라. 그리고 지팡이를 그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고 그랬죠.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제발 잠잠해라고, 제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보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가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고 애굽 군대는 오다가 다 물속에 수장되고 정말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능력의 주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마른 뼈다귀 같은 그 해골 같은 곳에 말씀이 전해질 때 군대가 되고 이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소발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종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소발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은 회개하는 것이 참 축복이다. 회개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여기 마음을 바로 정하라는 말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이게 회개의 표현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죠.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방향전환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결심을 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죄악도 버리고 불의도 버리고 그리하면은 흠 없는 얼굴이 된다.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게 되고 환난은 잊을 것이고 생명의 날이 될 것이고
마침과 같이 될 것이고 소망이 있을 것이고 안전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첨을 드리라는 말은 많은 사람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삶으로 바뀐다. 이게 회개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주께 손을 들고 회개의 이제 삶을 살게 될 때 죄를 버리고 이렇게 될 때 정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아름다움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아름다움은 영혼이 아름다움인데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 마음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새 영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신다.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은 새 마음이 되는 거죠. 새 영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 그런 부패된 마음이 아니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된다. 사람이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병이 들면 벌써 병색이 들어가지고 얼굴이니 모든 게 다 마음도 약해지고 다 이게 모든 게 병이 들면 건강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건강하면은 벌써 얼굴이 달라지고 삶이 힘이 있고 모든 것이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아름다움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될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런 파워가 나옵니다. 이것을 잃지 않아야 되고 그런 영적인 즐거움이나 기쁨의 평안의 삶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사랑한다. 너를 좋아. 이 사람이 외롭다고 하는 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롭다고. 아무도 날 찾아 안는다. 이게 문제가 있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나만 밖에 없어. 나를 알아준 사람이 없어. 그럼 고집이 세든지 아니면 그 자기밖에 모르든지 그거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론 신앙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온전해지는데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일반적인 얘기죠. 많은 사람이 내게 첨을 드리리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고집쟁이가 되는 게 아니고 외골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이 들어가면서 그 가정이 행복이 오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업에 성공이 오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이 모든 삶 속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변화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죠. 요셉이 들어가서 애굽이 복을 받았잖아요. 처음엔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들어가서 복덩이가 들어와가지고 그 요셉 자체가 복덩이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는 거죠.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자의 삶이고 그것이 회개한 자의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성결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하고 그 말 때문에 시험받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그 말 때문에 얼마나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많습니까? 주여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언제나 은혜스러운 말 감사하는 말
위로하는 말, 도와주는 말, 늘 기쁨과 감사의 말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성결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말씀의 능력과 지혜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가,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에 부족한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을 날마다 아름답게,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우리 삶이 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꽃이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과 향기와 평안함을 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